He is at the height of his career thanks to the immense success of TV series Good Manager. Today I'm joined by actor Nam Doon-he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아, 네. 굿 애프터눈. 네. 아,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또 인스타를 열심히 팔로우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저희 팬들이 제가 남궁민이에서 궁한 거를 제가 어디선가 봤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치 있어서 네. 따라하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출연해주셨는데 네. 쇼케이스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리멤버 때인가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데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솔한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정말 핫했던 드라마죠. 김과장 전 개인적으로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네.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김과장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뭐 어떤 작품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김과장은요. 소위 한국말로는 삥땅이라고 해요. 비속어긴 한데요. 이렇게 회계를 가지고 남의 뒤에서 이렇게 좀 빼먹고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이제 사이다 네. 드라마라는 네. 그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 네네네. 그렇게 김과장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거는 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네. 말이 안 됐어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보면서 이제 위로를 얻는 거죠. 아, 맞아요. 멋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꿈꿔오거나 희망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이지만 언젠가는 계속 생각하고 꿈꾸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걸 보시면서 또 위로를 받으신 것도 같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인기를 좀 실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소감이 어떠신지 또 네. 1년 전과 달라진 점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달라진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뭐 드라마가 일단 잘 끝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셨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드라마 너무 잘 봤다. 네.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이렇게 갔을 때 예전에 남궁민 씨라고 했더니 김과장! 김과장! 라고 해주신 걸로 봐서 네. 드라마 너무 재밌게 잘 보셨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 김과장을 기대하는데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사실은 뭐 김과장 톤을 해드려요? 여러분 안녕? 김과장이에요. 약간 이 친구가 사실은 제 목소리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얇게 하고 네. 좀 피치를 좀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 하시니까 외국에서 사셨었나요? 오래 살았죠. 네. 아시겠지만 그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제스처가 되게 좋잖아요. 그럼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좀 차분히 얘기를 하거나 제스처가 없는 편인데 김과장은 마치 자기가 외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모티브로 삼아서 네. 네. 제스처가 굉장히 좀 과장된 것 같다가도 그거 안 하면 좀 서운할 정도로 그렇죠. 재미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뭔지 모르겠을 땐 눈썹이 뭐 약간 이런 네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첨부를 하셨군요. 그럼요. 네. 혹시 뭐 명장면이랑 명대사 워낙 많았는데 그중 좀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너무나도 많이 진짜 이거는 거의 매회 엔딩마다 기억에 다 남아서요. 지금 엔딩만 모아놓은 그런 걸 맞아요. 이렇게 봐도 제가 봐도 좀 통쾌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맛깔나요. 그러니까 엔딩 그냥 끝나지도 않고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의 만화 네, 맞아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아마 드라마 하면서 만화로 바뀌는 설정은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재미도 분명히 네네, 있었고요. 네네. 다들 출연하는 네. 배우들이 끝날 때면 제 옆으로 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자기도 만화로 변하고 싶다고. 만화체로! 나도 만화로 변하고 싶은데 네 옆에 가면 만화 될 수 있냐 이러면서 네. 자기가 너무 만화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김과장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함께 호흡한 배우분들과의 어떤 시너지라든지 네네. 케미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네. 준호 씨와의 케미가 네네. 정말 볼만했습니다. 저희가 예. 굉장히 이렇게 적수라고 하죠. 서로 맞아요. 적대 관계였었는데 나중에 대해서는 브로맨스가 돼가지고 꽃이 피더라고요. 예. 네, 사실은 그 브로맨스도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애드립에서 나온 건데 감독님이
이 서율 이사가 가장 싫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남자가 남자한테 볼에 뽀뽀하면 진짜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사실은 아 진짜 내가 여기서 볼에 뽀뽀하면 진짜 이게 진짜 싫어할 텐데 라고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왠지 브로맨스가 네.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싫어는 하지만 또 안 하면 또 서운할 것 같거든요. 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 되게 좀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렇죠. 예, 뭐 준호 씨는 아, 나한테 이런 뽀뽀를 하다니 하면서 화를 내고 저는 야골르지 이러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럴 아, 수 있는 아, 진짜 네, 웃겼어요. 그런 네. 코드가 있는 브로맨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는 또 베스트 커플 상을 남궁민 씨와 받으면 네.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 해에는 다른 상은 네, 노리고 있지 않고요. 네. 베스트 커플상 꼭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많잖아요 상이라는 건. 아, 나무 주연상 한번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저는 네. 뭐 최우수상 이런 네. 거 아예 베스트 커플상 네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드라마 네. 김과장의 매력을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뭐라고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 드라마는 복잡하지 않아요. 유쾌상쾌 통쾌한 그런 드라마고요. 사실 전회를 못 봐도 스토리를 몰라도 그 다음부터 바로 보고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보는 분들에게 조금은 쉽고 상쾌하고 그리고 통쾌한 드라마입니다. 네. We'll now find out more about actor Nam Kung-min through a game we like to call Tell Us Yes or No. 저희가 질문을 다섯 개 드리면 최대한 빨리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멋있다는 말보다 귀엽다는 말이 나는 더 좋다. Yes or no? 나만의 사회생활 노하우를 나는 가지고 있다. Yes or no? 후배들과의 세대 차이 살짝은 실감한 적이 있다. Yes or no? 솔직히 능청스러운 연기는 내가 최고다. Yes or no? 아주 진한 로맨스 연기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Yes or no? 자, 세대 차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 네네네.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셨나요? 아, 특별하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 친구들하고 막 너무 친구처럼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네가 몇 살이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 한 띠동갑을 넘어서 있거나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뭔가 걸려서가 아니라 네. 어느 날 문득 나이를 물었을 때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네. 아니, 그런 저도 거네.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근데 너 몇 살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또래일 줄 알았는데 예, 예. 굉장히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준호 씨를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준호 예, 나이를 또 까먹고 있었어요. 아, 준호가 아직 20대죠. 예예예. 네. 예, 예. 또 아이돌.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또 준호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 아, 그럴 때 좀 가끔씩 세대 차이. 멋있다는 말보다 귀엽다는 말을 왠지 탐내실 것 같은데 제가 아니, 귀여울 나이는 이제 좀 지났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나이 얘기를 들어왔네. 부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40살이기 때문에 조금 있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귀엽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고요. 멋있다, 귀엽다라는 말은 네.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칭찬이네요. 예. 귀엽다라는 말. 사실 살짝 탐나긴 하네요. 네, 네. 아,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팬만을 잘못 들었나? 다음 작품 혹시 네. 준비 중이세요? 아, 네. 여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네 작품 다행히 김과장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아주 진한 로맨스 기대도 될까요? 글쎄요. 요즘에 로맨스물이 좀 없긴 해요. 맞아요. 장르물이 좀 많아서 맞아요. 아, 로맨스물이어도 정말 좋겠네요. 네. 다음에 좀 꼭 해보고 싶은 장르의 작품은 그럼 있으세요? 로맨스요? 아 정말? 네, 로맨스요. 로맨스 하고 싶어요. 남궁민 씨와의 데이트 오늘도 이제 끝낼 시간이 너무 네네.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이 아직 많은데. 네. 2017년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전 사실 김과장을 하면서 연기적인 호평도 많이 듣긴 했지만 또 하나 든 생각이 아, 내가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마치 20대 초반에 연기를 시작할 때처럼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연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차근차근히 겸손한 마음으로 연기를 이렇게 매진할 테니까 더 좋은 작품 그리고 더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The man is diligent and talented. What more can you ask for? Rumor has it he's already picked his next project, so be sure to keep an eye out on actor Nam Kyung Min's future works. 네, 여러분 항상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호텔에 있을 때 이 프로 막 나와서 보면 아 나도 여기 나왔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뿌듯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그리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쇼비즈 코리아에도 많이 출연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쭉쭉쭉쭉쭉